가정이야키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주치. 네,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물어보는 개그맨 동엽, 동엽, 이동엽, 합의, 사동엽, 신동엽 아니고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낭만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7월부터요.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폐암은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잖아요. 네. 엑스레이로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선량 PET-CT를 찍으면 조기 암 발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국가검진이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검사를 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검사를 제공하는 게 건강검진의 취지에 맞는 거죠. 이번 사업은요. 네. 만 54세에서 74세 사이 그리고 폐암 발생의 고위험군, 즉 평생 30갑 이상 흡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러면 간접 흡연은 어떻게 안 됩니까? 사실 간접 흡연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 그런데요. 폐암 검진 도입 관련된 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사실 이런 검진들은 국민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런 정부의 재정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고 의학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야 검증 항목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됐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사실은 검사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과도한 검사를 하게 되면요. 폐암이 아닌 폐의 단순 혹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이 발견됐을 때 과도한 불안을 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검진의 과잉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궁금증 하나가 해결이 됐습니다. 최고의 치료는 웃음과 함께. 최선의 예방은 주치와 함께.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가족 낭만 주치는요. 팟캐스트와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동네 주치 우리 가족 지킴이 YTN 라디오 우리 가족 낭만 주치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